자, 이번 시간에도 요요조 채널에서 나왔던 신기한 기술인데, 자, 갑자기 트라이앵글이 한번 치면 팍 하고 나오는 기술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봤을 때 헷갈리는데 생각보다 좀 간단하게 들어가는 루틴의 기술입니다. 네,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옆으로 던지시고, 자, 이쪽 검지 줄을 여기 이렇게 잡으세요. 네, 그 다음에 줄을 쳐서 넘겨주시고, 자, 오른손 엄지를 이렇게 대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돌려가지고 돌려서 여기로 이렇게 걸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거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오, 오른쪽으로 한번 돌리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검지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뒤로 요요를 살짝 띄운 다음에 같이 동시에 오른쪽 줄을 이 방향으로 쳐주시면 트라이앵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요를 뒤로 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걸어주시고 이쪽 한 바퀴 돌려주시고, 자, 이쪽 잡은 다음에 살짝 띄우고 바로 돌려주세요. 네, 그래야 트라이앵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빼주면 끝이 나는 기술입니다. 자, 이 기술은 콤보를 하다가, 네, 중간에 뭐 이런 식으로 콤보를 하다가 중간에 날렸다가, 네, 이런 식으로 응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짧지만 중간에 갑자기 트라이앵글이 크게 나와서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니까, 네, 꼭 익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